2분, 1분 강의 듣고 바로 예제 풀어보고 하는 게 퍼즐 푸는 느낌?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진짜 막 공부를 한다는 느낌보다는 퍼즐이나 게임을 하는 느낌이 들어서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김지훈이라고 하고요. 원래 마케팅 쪽으로 일을 했었고 현재는 데이터 분석 쪽을 공부하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. 처음에 유튜브 2시간짜리나 이런 강의들을 좀 보면서 공부를 하려고 했었는데 강의 화면이랑 편집기랑 같이 띄워놓고 하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. 그리고 강의가 엄청 길다 보니까 중간에 끊어서 하기 애매하고 계속 집중력 있게 붙들고 있기도 좀 어렵더라고요. 코디 알고 나서 강의실 안에 있는 편집기로 바로바로 한 줄 한 줄 실행을 하고 이렇게 배우니까 시간 되게 많이 아낄 수 있었고 그리고 되게 편하고 그리고 강의 시간도 되게 짧아서 좀 집중을 하나하나 하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이미 잘 만들어진 로드맵 따라 그대로 가기만 하면 제가 원하는 수준 이상으로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인 것 같아서 제 노력을 뭔가 코디한테 외주 맡긴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. 가장 기억에 남았던 강의는 파이썬 강의인데 포문이나 리스트 관련된 개념에 대해서 많이 헷갈릴 때마다 항상 그 강의 들어가서 강의 내용 보고 계속 복습하고 되게 반복해서 진짜 제 기억으로 한 20번도 넘게 들어갔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계속 들락날락 했던 강의라서 그 강의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일했던 회사가 디지털 마케팅 회사였는데 대량의 정보를 빨리빨리 수집을 하고 그 정보를 바로바로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회사였어요. 제가 직접 만들어봤던 프로그램은 주로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서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화면들에 있는 정보를 수집을 하는 프로그램이었고요. 저희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요청을 하면 제가 당장 필요로 하는 정보를 지금 바로 못 받고 늦으면은 일주일 뒤에나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아까웠는데 제가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면 30분 안에 만들어서 바로 그 결과를 가지고 업무에 적용할 수 있어서 좀 많이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었어요. 직장인으로 코딩을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업무 효율의 관점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걸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꼭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싶어요. 왜냐면은 이전에는 그냥 했던 업무가 이제 코딩 배우고 나서는 이거 코딩 적용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원래 하던 업무가 이제 자동화되고 이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면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거든요. 확실히 제 역량이 굉장히 수직 상승하는 경험을 하게 된 사람 입장에선 꼭 공부를 하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. 처음에는 마케터 일을 하면서 스킬을 하나 추가한다는 관점에서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막상 배워보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. 아예 그쪽으로 한번 가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되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하게 되었어요. 사실 제가 데이터 분석을 좀 더 딥하게 배우기 위해서 지금 과정을 밟고 있긴 하지만 다시 마케터 하면서 데이터 분석 스킬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아니면 좀 더 시간 들여서 아예 데이터 분석이나 엔지니어링 쪽으로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는데 아직은 일단은 제 학습을 진행을 하면서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. 일단은 코딩을 막 공부하기 시작한 분들이나 아니면 직장 다니면서 코딩을 공부하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코딧에서는 기초를 확실하게 쌓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코딧 안에서 이론이랑 실습을 바로바로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짧은 강의들을 하나하나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배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리고 인터페이스가 되게 초심자에게 많이 친화적인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쯤 되면 좀 같이 성장하는 동반자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처음에 시작할 때에 비해서 계속 강의가 추가되다 보니까 내가 배운 만큼 또 새로운 강의도 추가되는 게 내가 성장한 만큼 코딧도 성장했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 같이 성장하는 동반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